안녕하세요. 벡터코리아 진단팀의 김용희 매니저입니다. 금일 발표할 주제는 이슈의 진단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플래시 부트로더의 검증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아젠다는 개요, 진단 프로토콜 유디스 검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검증, OEM 진단 사양 검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진행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테스트 단계 및 솔루션의 현 테스트 공정 단계를 안내드립니다. V모델에서 검증 관련된 부분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테스트와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단계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진단 영역을 캔옵션 디바를 이용하여 테스트 및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자, ECU의 소프트웨어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진단 소프트웨어, 그리고 FBA를 비롯하여 다른 여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결합하여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제어기에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유닛 1, 2, 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유닛은 어플리케이션, 다이그노스틱, 그리고 FBL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진단 소프트웨어와 FBL이 여러 소프트웨어와 통합되어 동작하는 것을 검증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단 소프트웨어와 FBL 검증에 특화된 디바 솔루션은 자동 검증 방식을 통해 에러를 찾아내고 수정함으로써 개발 과정, 즉 앞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테스트의 방법입니다. 기존 테스트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EM 테스트 사양서 및 UDS 표준 기반의 제어기의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OEM의 요구사항, 즉 테스트 사양이죠. 아니면은 UDS 표준 기반의 수동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테스트 과정에 있어 사양서 분석과 검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제한된 일정으로 검증 시간이 축소되며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진단 테스트 범위를 검증할 수 있는 진단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인데요. 자, 방법은 다이그노스틱 디스크립션, 즉 CDD,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진단 테스트 범위, 즉 테스트 케이스를 디바 솔루션을 이용해서 자동화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UDS의 기본적인 테스트 케이스 및 아니면 OEM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을 캐논 환경에서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진단 DB를 이용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여러 제어기도 쉽고 빠르고 검증할 수 있게끔 제어기 진단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최종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진단 DB를 이용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되는 계략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사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 어서링 툴인 캔들라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제어기 진단 사양을 DB화 해서 만들게 되겠죠. 이때 진단 DB는 CDD가 있고 ODX 파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단 DB는 이제 캐논 옵션 디바에다 이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고 간단하게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끔 제네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캐논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테스트 유닛 또는 이제 모듈이 이제 디바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캐논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테스트 결과를 캐논에서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고 디바에서 보고서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바의 솔루션에서 지원되는 테스트에 대한 범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다이그노스틱 검증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서비스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어기의 어플리케이션 네, 진단 기능을 검증하는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트로더의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드레싱, 리퀘스트 포맷, 타이밍, 그리고 TP 검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TP 검증
항목에는 뭐 캔과 캔FD가 대표적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쪽인데요.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서브 펑션, 뭐 리스폰스 컨텐츠, 그리고 뭐 스테이터스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항목에서는 제어기의 뭐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진단 프로토콜 기반으로 검증하는 기능으로 뭐 파라미터 테스트라든지 폴트 메모리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트로드 검증에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그리고 뭐 전원을 이용해서 뭐 고전화 저전화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가 업로드가 잘 되는지 그런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편에서는 벡터 툴에서 지원하는 방법 및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면, 자, 그림과 같이 사용자와 직접 생성하는 부분과 툴이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완전히 자동화 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그노스 콘솔, 즉 캐노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테스터가 직접 제어기에서 진단 명령어를 전송을 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자동화 환경에서 이제 사용자가 캐논에서 지원하는 뭐 카풀 펑션들이 되겠죠. 그런 카풀 펑션들을 이용해서 코딩으로 직접 자동화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음 방법은 이제 사용자가 자동화 환경을 쉽게 구축하기 위해서 툴을 서포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V테스트 스튜디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캐논 옵션 디바는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벡터에서는 이제 다양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진단 프로토콜에 대해서 UDS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이그노스틱 검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서비스의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주된 목적은 이슈 진단 소프트웨어 구현 상태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슈의 진단 소프트웨어 구현 상태를 검증하고 뭐 진단 소프트웨어 또는 뭐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상호 간섭 또는 뭐 동작 등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진단 소프트웨어는 이제 보통 오토사 클래식 관점에서 뭐 DCM, 뭐 DEM, FIM 등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현되어야 되는데 이제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UT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 DUT에는 이제 진단 소프트웨어가 미리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UT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 테스터가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DUT를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DUT에 이제 하드웨어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벡터의 뭐 ECU 또는 이제 V-Virtual Target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 소프트웨어를 진단 소프트웨어죠. 제어기의 어플리케이션과 진단 소프트웨어를 DLL로 구현한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DUT가 이제 하드웨어에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스트 환경에서 이제 진단 DB, 즉 CDD 파일을 이용해서 테스트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테스트할 상대 그 대상과 테스트의 환경을 구축이 되면은 캐논 옵션 디바를 이용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하고요. 이제 검증 관련으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테스트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기본적인 진단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뭐 테스트를 위한 하드웨어 쪽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옵션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진단 DB, 즉 CDD 기반으로 자동화 환경을 구축하게 되면은 ECU를 블랙박스 기반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진단 프로토콜에 대한 진단 요구사항 그리고 응답
등에 대해서 통합으로 진단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검증 솔루션입니다. 디바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테스트 검증 범위를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진단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들, 두 번째로는 진단 통신 타이밍, 마지막으로는 TP 테스트고요. 이 테스트 범위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특히 진단 서비스를 테스트할 때는 자, 대표적으로 정상적인 진단 요구 사항이라 아니면 좀 비정상적인 파지티브한 부분, 뭐 네거티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논 옵션 디바에서 이제 현재 이 슬라이드에서 그림과 같이 이제 환경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항목과 다이그노스 서비스 항목은 뭐 진단 이제 프로토콜 UDS 검증을 위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쪽 부분과 서비스 쪽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검증 단계인데요. 이제 주된 목적은 ECU의 기능 검증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제어기의 어플리케이션, 즉 제어기에 대한 기능이죠. 제어기에 대한 기능을 이제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작 상태, 그리고 뭐 고장 등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제어기에서 구성되어 있는 기능들을 이제 동작 상태 또는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법들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DUT가 준비가 되어 있고 DUT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외부 테스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UT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위한 하드웨어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벡터에서는 이제 VT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DUT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얼 시스템, 리얼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드웨어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제 준비가 될 거고요. 자,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는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또는 뭐 다이그노스틱 디스크립션, 즉 진단 DB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자, 기능 검증을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VT 시스템 아니면 뭐 VT 시스템에 맞는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VT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캐노이 환경에서 이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저장된 파일을 여기 이제 디바에다가 임포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검증 관련으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테스트와 이제 서비스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DUT 기능 검증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도 같이 한꺼번에 테스트가 자동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DUT의 기능을 이제 진단으로 이제 구성한 후에 이제 자동화 환경을 구축하게 되면은 이제 현재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나 아니면 벡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디바를 함께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DUT에 대한 전압, 전원, 뭐 센서, 액추레이터, IO 라인까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메시지까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검증 솔루션인데요. 자, 디바에서는 DUT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뭐 검증하기 위해서 DUT의 고장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뭐 DTC를 자동으로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DUT의 기능을 파라미터 등들을 정확하게 정상 동작하는지 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어플리케이션 자동화를 이제 할 때 벡터 제품인 VT 시스템만 뭐 사용한 거 이제 사용을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사용자가 이미 보유한 테스트 환경을 벡터의 즉 캐논 환경에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힐 시스템을 다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논 옵션 디바에서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다이그노스틱 어플리케이션 항목에서 이런 이제 DTC나 뭐 파라미터 등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DTC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DTC 항목에서 선택을 해서 set criteria와 뭐 reset criteria 항목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현재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고장을 내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고장을 해제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벡터 제품이 아니라 타사의 뭐 힐 장비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전제 조건은 캐노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노잉에다가 야, 고장을 발생을 시키자 라고 시스템 변수를 이용해서 명령을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야, 이제 고장을 해제를 해라 라고 명령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만 해주시면은 DTC도 자동화로 검증을 할 수가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된 목적은 ECU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테스트에 대한 것은 이제 리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상황을 만들어 리프로그래밍에 대한 강건성을 시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는 예상 가능한 다양한 에러 환경을 통해 검증을 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DUT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DUT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외부 테스터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캐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V-Flash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UT를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물론 여기서 장품에서는 VTC 덱, 즉 벡터사의 제품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DUT는 즉 기본적으로 리얼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아니면 좀 이제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기능 검증을 위해서 테스트 하드웨어, 즉 VTC 탭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앞전 단계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플래싱을 이제 해야 되는데 플래싱 전용 기능을 가지고 있는 V플래시가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화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플래싱 전용 기능이 이제 V플래시는 OEM 프로그래밍 절차와 플래시웨어, 즉 데이터, 뭐 SUG 파일이라든지 빔 파일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V플래시 팩이라는 파일로 하나의 파일로 환경 구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테스트를 할 대상을 과 테스트 환경을 구축이 되면은 캐논 옵션 디바에서 이제 자동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검증 관련으로는 기존에 동작했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과 뭐 서비스 쪽에 당연히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DUT의 기능 검증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도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래시 쪽 관련된 데이터인 부트로드 쪽까지도 테스트가 자동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로 테스트를 확대를 더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DUT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 힐 시스템과 V플래시를 이용해서 플래싱을 수행을 하고 이 과정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그 힐 시스템에서 전원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전압 변동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테스트 과정에서 이제 끝나게 되면 테스트에 대한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명령을 줘서 DUT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까지 하는 부분이 검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바와 V플래시 환경을 제공하는 이제 테스트에 대한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상적인 리프로그래밍을 수행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전원 전압을 이용해서 기준치의 하한 또는 상한이라고 설정을 하고 리프로그래밍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는
저희가 자동차에서 DUT가 12V 정도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9V에서도 정상적으로 리프루밍이 되는지 아니면 한 16V, 18V에서 리프루밍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을 이제 장표에다가 만들어놨는데요. 여기서는 10%, 30%, 70% 단계로 세 단계로 구분하여 다운로드를 강제로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원 공급을 강제로 차단해서 이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시점이라는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6개의 단계로 테스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이레지 메모리 쪽 강권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정상적인 부분, 자, CIC라든지 아니면 시그니처 데이터를 이제 변경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테스트 결과가 페일이 나와야 되겠죠. 그 부분이 정상 이제 페일이 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패스가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원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들도 이제 캐논 옵션 디바에서 V플래시랑 같이 연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자동으로 구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논 옵션 디바에 이제 플래싱 쪽 관련된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이그노스틱 어플리케이션 항목에서 자, 다운로드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V플래시라는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요. 자, V플래시 팩이라는 파일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V플래시에서 사용되는 자, 이슈 데이터 OEM 프로시저가 한꺼번에 하나의 파일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일을 하나 올려주시면 되고 이제 하단 부분에 보면은 미니멈 볼테이지, 맥시멈 볼테이지라고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전압, 위치, 정보를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값들도 이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VT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자, 즉 캐논이랑 통신이 되는 파워 서플라이어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좀 OEM 진단 사양 관련된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된 목적은 OEM이 진단 검증에 대한 사양서를 생성을 하고 동일한 시험 보고서를 받기를 원하고 있겠죠. 자, 하지만 이제 많은 서플라이어들 간에 이제 보고서에 대한 형식 또는 이제 테스트의 방법을 서로 이제 공유하기가 어렵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매핑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OEM은 OEM 전용 진단 사양서가 적용되어 있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축된 부분을 배포를 하게 돼서 OEM과 많은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테스트 환경이라든지 리포트 등을 통합을 시켜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된 시험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면 OEM과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개발에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중복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된 환경에서 이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들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시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위한 환경 구축하는 시간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OEM 전용 진단 패키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디바가 지원하는 이제 UDS 기반이 될 수도 있고 그 UDS가 지원하는 이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표준 사양 기반의 시험을 범위를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OEM이 요구하는 복잡한 아니면 뭐 간단한 뭐 진단 시험 환경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완료를 하고 보고서를 이제 OEM 전용과 또는 이제 디바에서 제공하는 XML 기반의 보고서를 사용해서 일원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례로는 특정 OEM은 전용 리포트가 따로 보고서가 따로 있고요.
이제 전형 보고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시험 패키지가 만들어서 시험 패키지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제 보고서를 이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OEM 전용 진단 패키지는 OEM 전용 시험 절차가 생성되어 이제 별도의 익스텐션을 추가를 해서 기존 환경에서 바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OEM 익스텐션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테스트 환경이 구축이 돼서 자동화가 되고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생성을 하고 하는 이런 관련된 단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개발과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요번 슬라이드는 이제 최초 프로젝트 컨피그레이션 설정에서 이제 OEM 플러그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디바에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OEM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 즉 진단에 대한 디스크립션, 아니면 진단 DB를 받으시게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디바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처럼 이제 플러그인 인포메이션이 나옵니다. 플러그인 인포메이션 안에는 특정 OEM에 관련된 정보가 기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OEM 전용 진단은 이제 진단 DB에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OEM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OEM 전용 이제 익스텐션 파일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OEM에 따라 조금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논 옵션 디바에서 실제 사용되는 사례를 보게 되는데요. 자, 요아 하단에 있는 부분은 이제 표준 시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디바가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자, 여기 스타트 하단에 보시면은 OEM 전용 테스트 항목이라고 해서 제가 특정 OEM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OEM 전용 테스트 항목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함께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고객사의 이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뭐 A사다라고 하면은 A사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S사라고 하면 S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 OEM에 요구하는 환경 설정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OEM 전용으로 생성되는 테스트 케이스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OEM 전용 시험 보고서 샘플입니다. 그래서 OEM에 따라서 전용 보고서는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뭐 디바의 표준 보고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아니면 OEM 특정 보고서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어느 특정 OEM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기본적으로 캐논 옵션 디바에서 지원해주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캐논 옵션 디바는 진단 검증 시에 제어기의 진단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및 기능에 대한 모든 진단 서비스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검증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어기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캐논이 테스트 환경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의 결과를 추적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툴로는 RQM, TDM이 있고 추가적으로 우측에 나와 있는 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EM사의 도어즈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디바에 OEM이 요구하는 특별한 테스트 사양을 추가함으로써 테스트의 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화된 진단 검증 툴을 사용하게 되면 테스트, 케이스 자동화 생성부터 검증, 그리고 보고서까지 통합된 자동화 솔루션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요구사항부터 OEM 또는 표준 진단 사양 기반의 이제 테스트 환경 생성, 테스트, 그리고 플래싱 검사까지 최종 검증 보고서를 지원하고 그 결과 요구 사항을 추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사용자가 제어기의 기능 검증을 위해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확장에는 이제 XCP 변수나 카플 그리고 트리거를 와 같은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